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하이브와 골프존, 그리고 아머텍과 알피바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리뷰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하이브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BTS의 군입대로 인한 실적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하이브의 신인의 BTS의 성장성이 돋보이면서 다시 한번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해 데뷔한 세 개의 팀, 루세라핌과 뉴진스, 엔팀 모두 흥행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하이브의 그 흥행력의 모멘텀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동사의 그 가장 주요한 아티스트 라인업 중에 뉴진스 같은 경우 2분기부터 위버스 플랫폼 전체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에 따른 어떤 구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인 아티스트들의 활동과 이에 따른 팬덤 확장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 본격적인 실적 성장과 매출 회복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머텍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아머텍 같은 경우에는 22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원년이다라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MLCC 사업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런 흑자 전환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흑자 전환이 단순히 일회성 실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MLCC 쪽 사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23년 같은 경우 본격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업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큰 폭의 실적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동사의 MLCC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전기차 쪽의 사업부 또한 중국 쪽의 전기차 쪽 사업부가 동반해서 상승하는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높은 이익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